마이클 코어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유명한 가방 브랜드인데요. 특히 연예인분들도 많이 선호하며 의류나 패션 제품들도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국내보다는 직구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마침 마이클 코어스 공홈에서 세일 중이라서요. 카르멘 사첼백이 국내가는 거의 60만원인데요. 직구로 구매하시면 172달러로 약 19만원이네요. 대박이죠? 이제 마이클 코어스 직구하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사이트 우회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잘 따라오세요. 사이트 우회란 해당 국가에서 특정 국가로 배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쇼핑몰 접속을 위해 사이트를 우회로 접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토리버치, 마이클 코어스, 산드로와 같은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아마 바로 접속하시면 국내 IP이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실 거예요. 사이트 우회를 통해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로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바로가기 링크를 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크롬에서 크롬 웹스토어 링크로 들어가 주세요. 이곳에서 VPN을 검색하시면 수많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상단에 크롬의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창이 뜨는데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추가해 주시면 설치가 완료되고요. 위에 작업 표시줄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 후 원하는 국가로 선택한 후에 이용하시면 끝이랍니다. 또 상단에 고정을 하시면 해외 직구 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사이트 주소 남겨드릴게요. 참고해주세요. 사이트 접속 후 오른쪽 상단에 조인을 클릭해주세요. 혹시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사인인에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름과 성,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그리고 우편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우편번호는 배대지 주소를 이용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뉴욕걸즈 오레곤 우편번호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 후 회원가입을 완료해줍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을 즐기시면 되고요. 상단에 세일 탭을 잘 활용해주세요. 핸드백, 지갑, 신발 등 카테고리별로 볼 수도 있고요. 전체 세일 제품을 볼 수도 있네요. 마음에 드는 상품의 컬러와 수량을 선택하시고 장바구니에 담아줍니다. 관부가세는 200불 이하로 담아주시면 되겠죠? 혹시 할인코드가 있다면 입력해주시고요. 페이팔 결제하실 분들은 페이팔로 해주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저희 채널에 업로드 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래요. 체크아웃으로 이동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가장 먼저 주소를 추가해줄게요. 가방을 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뉴욕걸즈 오레곤 주소를 사용했답니다. 이름과 성,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모두 입력 후 저장해주세요. 이제 배송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돈을 더 내고 빨리 받을 것인지, 천천히 무료로 받을 것인지 선택해주세요. 저는 무료 배송을 선택할게요. 마지막으로 결제 수단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신용카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카드상의 이름과 카드번호, 유효기간, 보안번호까지 모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결제 전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주세요. 본인이 입력한 주소가 맞는지, 배송비는 무료인지, 주문하려는 상품의 최종 금액과 신용카드 정보까지 확인해 주신 다음 주문을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그리고 뉴욕걸즈 배대지로 넘어갑시다. 현재 추천인 이벤트 중이라 쿠폰도 3장 더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세요. 뉴욕걸즈로 이동해서 로그인 후 배송대행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을 확인 후 동의해 주시고요. 아까 입력한 오레곤 물류센터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이름과 개인 통관번호, 전화번호와 물건을 받을 집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인 통관번호가 아직 없으신 경우 네이버에서 개인 통관번호를 검색 시 발급받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곳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시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품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매한 제품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핫배송으로 한 번에 배송받기 원하시는 제품들은 꼭 신청서 한 장에 모두 기재해주세요. 신청서에는 제품명과 주문번호, 브랜드와 구입처 등등 모든 부분이 다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꼼꼼하게 작성해주세요. 이미지 파일은 본인이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후에 파일을 선택해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카페 번호는 배송이 시작되면 쇼핑몰에서 따로 안내해 주니까요. 나중에 배송을 시작하면 택배 번호를 안내받으신 이후에 신청서에 꼭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입고 누락이 되지 않는답니다. 트래킹 번호를 추가로 입력해 주지 않으시면 노데이터로 등록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잊지 마세요. 수량은 1개, 품목은 가방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 가격은 최종 결제 금액을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혹시 배송비가 있다면 입력해 주시고 총 아이템 가격이 내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맞는지 확인해 준 다음 할인 쿠폰이 있다면 선택해 주시고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요. 신청 완료를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트래킹 넘버가 남았는데요. 물건을 배송 시작하면 택배 번호가 뜨니까요. 배송 대행 내역 조회로 가셔서 트래킹 탭에 추가를 눌러 본인의 택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미국은 한 번에 주문해도 나눠져서 배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각 제품별로 택배 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뉴욕걸즈에서 배대지 배송비를 입금해달라고 문자가 오는데요. 문자 온 곳으로 배송비를 입금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답니다. 세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빠르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계속 세일 정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